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당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후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홀리스타를 하루 마무리하고서 한 형제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직장 생활 때문에 요즘 고민이 있으셨더라고요. 직장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런데 유독 자신에게만 함부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당함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처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도 그런 일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대처법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할때 그냥 모른 척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현실에 적용하고자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마치 같은 극의 좌석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상호 배타적인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목표를 갖고 더 열심히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체제 압박 가운데에서 숨죽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다른 신분을 갖고 이 세상에 침투해 있는 스파이와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어떤 느와르 영화에서 경찰 신분을 속이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그런 사람과 같이 가치관과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 놓여진 제자들의 삶을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소금 그리고 양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모든 대상을 시각화하죠. 사실 빛이 없어도 대상은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뭐 정전이 나서 불이 꺼지고 깜깜해진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저의 어떤 저의 모습이 바뀐다든가 저의 피부색이 바뀌던가 제가 다른 자리로 위치를 바꿀 일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저의 형태나 색이나 위치가 빛이 있을 때야 여러분에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굳이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서 빛이 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런 삶, 저런 착한 삶이 있구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삶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찬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소금에 많은 역할이 있죠.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 이것을 첨가하면 음식을 더욱더 맛있게 합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매운탕을 끓이다가 놀라운 사실 알게 됐는데 제 매운탕에 늘 부족했던 게 소금이었어요. 이게 되게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막 매운탕하고 이게 양념을 하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소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 맛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예요. 아, 소금이 진짜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간할 때 소금 잘 안 했었는데 했어요. 그리고 야채에 뿌리거나 횟감에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수분을 빠지게 하면서 음식을 아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실 때 소제를 드린다는 게 있어요. 소제는 곡식 제사를 드리는 건데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소제물에 소금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소제물을 거룩하게 제물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받기 원하시는데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땅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속에 보내진 우리는 마치 이리 앞에 있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흠없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양과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양으로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놓여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과 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공통되게 함유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나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경계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물에 있지만, 물 위에 있지만 그 위에 떠서 물과 섞이지 않은 기름과 같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일컬어서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이 거룩함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곳,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이 거룩함이 가장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어요. 거룩한 빛과 소금과 양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세계, 두 문명이 충돌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로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는 정상적인 절차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강제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어떤 때였냐면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200년간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저물어가고 신흥 강자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모든 땅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 이집트는 이 새로운 이런 국가가 나오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의 질서 가운데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도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바로 이 느고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이 이제 북진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게 되었죠. 요시야 왕 때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기토 전투에서 이긴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이들의 왕을 이제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을 볼모로 잡고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 이집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하란에서 있었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긴 그 바벨론은 다음에 서쪽으로 점점 더 점령 지역을 넓혀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빼앗아간 그 성전 기물들은 가져가서 바벨론 신전에 보관되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그 각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민족 신 간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종목 국가에 있는 성전 성물을 약탈해서 어떻게 했는가? 마치 볼모를 잡는 것과 같이 영적인 포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피종목 국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 보면 그래서 그 홈니아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 가지고 왔다가 뺏겨서 그걸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전쟁에 졌고요. 졌을 뿐만 아니라 왕을 빼앗기고 성전의 기물까지 약탈당하는 매우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그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들 정말 힘들어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가 패망했다라는 것, 왕을 빼앗겼다라는 것보다 더욱더 그들을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신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우린 졌을까? 이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자신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국제정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다. 이게 다니엘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당하고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그 성전 기물들 빼앗긴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어서 자신들을 외면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 받고 유명해진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이후에 포로를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 복귀해서 다스려요. 총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해가 11년이나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통치 기간 동안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동맹 맺으면서 뭘 하냐면은 동맹 맺은 국가의 신들을 수입합니다. 아, 이 신 섬기면 어떨까? 저 신 섬기면 어떨까? 여러 신의 그 신상들을 성전에 놓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요. 이런 악행도 서슴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야김의 포로 생활은 그들 백성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금을 뜨거운 불에 녹여야만, 정말 뜨거운 불에 녹여야만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의 마음에 지배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그 캄캄한 시간 가운데 초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기질상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지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빼앗은 것은 여호야김 왕과 성전 기물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네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유다에서 1차 포로로 귀족층의 자제들을 끌고 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전략이 탁월한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일으킨 이 신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빠르게 확장시켜요. 그런데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이렇게 급성장한 대제국을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모두 모아서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각자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친바벨론 성향의 엘리트 집단이 탄생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다민족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서쪽 변방의 작은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도 젊은이들을 끌고 옵니다. 근데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들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데리고 왔는가 말씀을 보면 젊고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해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를 시켜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아무튼 외모도 빼어나고 신체도 흠이 없고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만 전 세계에서 모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사람들만 모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데리고 이제 바벨론 궁에 갔는데 막 궁녀들이 막 속닥거리면서 봤어? 그러면서 막 나 그쪽에서 일할래. 그래서 배치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막 했겠죠. 막 눈호강했어. 그러면서 그 막 그런 사람들 막 얘기하면 막 엄청 막 이런 훌륭한 지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막 근데 얘기하는 것만 봐도 막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게 정말 원어적 의미가 진짜 잘생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바벨론 점령한 국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 그 수제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전 세계 모든 학문이 집대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아수르에 있었던 당대 최고의 도서관도 빼앗아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옛날 세계사 시간에 그 최초의 막 이런 글들, 옛날 문명들 보면서 쐐기 문자 보셨을 거예요. 쐐기 문자. BC 3000년대 것이라고 막 추정하는 점토판에 있는 막 뭐 이상하게 박아가지고 애가 장난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막 문자다 해가지고 서령 문자죠. 쐐기 문자. 그걸 쓴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문자를 가지고서 이 지식을 축적해왔던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의 이런 시대적 배경이 BC 7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참 전부터 문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학문을 닦아왔었던 굉장히 고도의 문명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곳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제들을 불러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교육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율법에 반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점성술, 주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위 관료로서 하게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 고위 관료로서 하게 된 직책이 박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사장, 무당 같은 거예요.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고위 관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 꿈해몽 잘해가지고 총리 돼버렸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최고의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인재들은 이러한 그 시대의 세상적인 학문들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유대인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이 교육과정을 월등히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도 능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해한다면 맡겨주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과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경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학업과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3년간 받게 되어 10대 때 이들이 불려진 걸로 봅니다. 10대 후반 때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각자 이제 고위관료로 섬기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왕이 먹는 진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최고의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지금과 같이 식재료가 풍성해진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먹는 것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더라도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든 거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예, 강우량을 측정하는 거, 왜냐하면 농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죠? 이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것.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그런 진귀한 음식을 주는 것이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들,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최상의 포도주들이 이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공한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음식들은 당연히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그 율법의 그 정결규례에 맞는 음식들, 그렇게 도축된 고기의 음식들 이런 것만 먹죠. 율법에선 돼지고기나 기타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핏째 먹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넣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게 율법에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유대인들 초대하면 그 유대인 아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릇을 구별해서 쓰거든요. 고기 전용 그릇과 유제품 전용 그릇을 구별해서 써요. 따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왕이 먹는 진귀한 음식들은 대체로 바벨론 신전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그들의 그 이방신 숭배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세상적인 학문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말을 익혀야 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익혀야 되고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그렇게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던 젊은이 중에는 유다 왕국에서 온 네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채로 전혀 다른 이방 나라의 중심지에 와서 이방 민족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이름도 바꿔야만 했어요. 그들 본래 이름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놀라운 것은 공교롭게도 이들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을 줄인 엘이나 여호야를 줄인 야가 끝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들이죠. 이 이름을 볼 때 이들의 부모도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이 두터운 가정 안에서 이들이 이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심겨져 있었어요. 이름에도. 그렇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성예언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해주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 제 이름이 윤식인데 진실윤의 심을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TMI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로가 뒤에 있으면 이게 수식을 하니까 전 심겨진 진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진실을 심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에게 김윤식 목사님 윤씨가 막 이렇게 막 윤씨가 부르지 않겠지만 이렇게 막 부르면은 그걸 할 때 진실을 심는 자라는 정체성이 제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과거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요구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셉도 이집트 총리가 될 때 파라오에게 이름을 받습니다. 이집트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그녀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인데 그것을 페르시아식으로 바꾼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신약시대를 보더라도 이게 로마가 통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활동하던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만나서 바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하나님 만나서 회심한 후에도 사울로 불려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바벨론식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던 그들의 새 이름에 모두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과 그 뜻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불리게 되는데 이게 뜻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근데 그의 생명을 보호하달라고 구하는 대상이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유명한 신입니다. 하나니아는 사드락으로 바뀌는데 아쿠의 명령 이라는 뜻이고 아쿠는 그들이 믿던 달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뜻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였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인데 그 뜻은 느고의 신하 느고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말을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정책도 그들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이 없는 광야와 같은 바벨론의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 우리는 이들과 완전히 섞일 수 없어라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그들은 더 선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가운데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다르다는 인식,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은 바벨론의 최고 중심지에서 완벽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아, 이러다간 바벨론 사람 다 되겠네. 이런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죠. 예전에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 동주를 봤어요. 보셨나요? 영화가 꽤 재밌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치하 중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로 시를 쓰죠. 그의 시를 보면 여러 시 가운데에서 일제치하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것이죠. 민족성이 말살되고 그도 창씨개명을 하게 되잖아요. 창씨개명 한 다음에는 자화상이라는 시, 자화상 맞나요? 예, 시를 쓰죠. 창씨개명하고 5일 있다가 또 시를 썼어요. 너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민족성이 말살되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동무들이 어릴 적 동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 민족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은 부모님께서 땀 흘려 보내주신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시로 남겨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질감과 심적 갈등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습니다. 하,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최상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베푸는 최대 호의였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왕명을 거절하는 큰 죄로 여겨질 수 있었죠. 조선시대에 왕의 술잔을 따라주는 것을 어사주라고 하죠. 근데 기록을 보면 충청도에 있었던 조선시대 한 관찰사가 이게 연산군 때인데 어사주를 따라주는데 그것을 흘렸다고 해서 귀양 가는 일이 있어요. 7개월간 귀양을 갑니다. 왕이 내려준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큰 죄였죠. 또한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3년간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받으면서 이들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은 어딘가 어딘가로 이제 다 배치가 될 텐데 왕이 음식을 거절한 이들의 선택이 교육 마친 후에 고위직을 얻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결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될지언정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회식을 하면 꼭 술을 마셨어요. 제가 있었던 부서가 이제 업무 특성상 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권하시는데 못 마시겠는 거예요. 처음 일하게 된 날 아침부터 술 얼마냐고 물어보셨었어요. 제가 술 안 한다고. 저 분명히 제가 이력서에 썼거든요. 술 못 마신다고.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하시던지. 그렇죠? 근데 술을 주면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되게 제가 담대하게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마시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뭐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확 막 화끈하게 이렇게 하든가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 아닌데 분위기를 못 맞추겠어요. 못 마시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막 엄청 멋있게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팀장님이 그 막 폭탄주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다 이제 들이키도록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 제조해서 다 마시고 옆 사람 제조해서 다 마시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고 했는데 다 마시는데 저만 안 마시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데 다들 이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분이 그냥 접고 하면서 이게 다른 걸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막 있잖아요. 막 되게 막 분위기 막 망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막 모두에게 막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그러고 싶지 않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멋질 못하겠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회사에 있는 분들이 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될 때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흡연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뭔가 얘기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재미있는 건 그분들의 숨겨진 삶의 이면 가운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안에도 나와 같은 갈망이 있구나. 이들 안에도 뭔가 다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걸 보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일반사회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수업 중에 어느 날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본인 아파트의 같은 동에 있는 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남편분이 전도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이들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어린이집 보내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시켰던 것 같대요. 아마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했겠죠. 양식을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거기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밥맛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부산 분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 되게 어렸을 거 아니에요. 밥맛 떨어지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앞에서 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라고 이렇게 딱 소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원래 침착한 분인데 막 약간 이렇게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 기독교가 서양 외래 종교인데 우리 것도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우리 것도 아닌 걸 믿는다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런데 막 그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옛날 사람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막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막 심장은 나대지 좀 마.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막 뛰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게 수업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인 종교관 아닙니까? 여기에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비판하는 그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여기서 비판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했으니까 좀 약간 정리해서 얘기했으면 되게 멋있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셨었지만 사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미 예전부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되었다.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다. 막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어떻게 끝맺을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수업종이 쳤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황급히 나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도 저한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있던 한 친구가 장모모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큰 소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너만 신앙 있냐고. 나 천주교라고. 그러면서 난 근데 가만히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것도 잊어버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년이 바뀌는 시점에 그 친구가 굉장히 막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예, 뭐 고백한 건 아니고 편지를 써서 줬는데 거기 내용 중에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네가 되게 자신 있게 네 신앙을 말한 게 멋있어 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엄청 위안이 됐어요. 저라고 무슨 확신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뭔가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신앙을 말하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제 안에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제가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그게 뭔가 부끄러웠어요. 그랬는데 이 중에 제가 교회 다닌지 모르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 내가 내 신앙을 막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들과 되게 막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위안이 저에게 있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다르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내가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겠죠. 상대방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니엘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 음식 줬는데 막 다니엘이 막 상 엎으면서 안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그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그의 지도하에 진행합니다. 환관장 마음도 어렵지 않게 배려하면서요,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도 지혜롭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내가 아무도 간섭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내 신앙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할 때, 분명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의 경계선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에 찔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도 어렵죠. 새로운 매체와 콘텐츠들이 쇄도하고 넘쳐나는 시대예요. 볼 게 왜 이리 많은지. 그렇죠? 유튜브에 하루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하루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다 보는데 70년 넘는 시간이 든다고 하죠.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발표된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발표 가운데 1분에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그리고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막 생기고 있잖아요.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겠어요? 보면서 이 세상의 관점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상하게 그냥 막 홍콩함의 귀신 네, 아무튼 있었어요. 홍콩함의 귀신 막 되게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자꾸 막 물어봐요. 막 다들 보니까 막 좀비 막 물어보면서, 어제도 질문하는 거, 아빠 헐크가 쎄 좀비가 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좀비는 없어 막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께 쉽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해줄 이 삶의 작은 결단과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구별해줄 그 삶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도 가능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거, 막 내일 아닌 거 막 넘어오려고 할 때 막 짜증내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막 잘 친절하게 해주는 거, 회사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는 거, 매일 큐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말씀으로 매일 아침 내 마음을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죠. 남들보다 일찍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내 삶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저는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항상 얼굴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모든 통치와 손길 가운데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기 위하여 세상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내가 그 부르심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양으로서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주님께 헌신의 결단을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부르심대로 거룩한 정직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께 헌신의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함께 주여 한 번에 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삶을 모두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내게 나와합니다. 삶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무시하기 원합니다. 나가가지 영광을 받아주소서. 내 삶을 우리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찬양하소서. 내 삶이 상황이 상황되어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순종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그냥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아기들 힘과 소망의 역사가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부르심에 참다운 삶을 주님께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대로 내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끗해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기름 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한 결정들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룩의 결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